만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현지입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김현지 시인이십니다. 선생님, 아침부터 먼 데서 오셔가지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요, 생각보다 쉽게 왔어요. 네. 네, 너무 좋은 카페에서 올라와서 앉아있으니까 저 산이 너무 예뻐요. 네, 지금 산이 연초록으로 너무 예쁠 때죠. 네. 선생님이 산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여기 와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좋아요. 선생님, 시를 쓰신 지 30년이 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30년이 넘었죠. 아니, 근데 저는 시인이 되겠다든지 시를 쓰겠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저는 늘 이제 이렇게 일기를 계속 쓰던 습관이 있어서 그냥 일기장에다가 그냥 내 생각을 오늘 뭐 했나 이런 걸 안 쓰고 그날 생각을 그냥 감정 같은 거 감성적으로만 쓰는 버릇이 있었는데 우연히 정말 그건 우연인 것 같아요. 어느 날 대시인을 알게 됐어요. 아,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을요? 황금찬 선생님이 제가 막내가 초등학교 입학을 딱 했는데 걔가 어린 것이 와서 엄마 황금찬 시인이 오신대요. 시에 관심이 있는 엄마들은 와서 강의를 들으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멀리 찾아가고 막 이런 거는 그때도 서울 온 지 얼마 안 돼가 못할 때인데 아니, 가까이 학교가 바로 앞인데 가까이 온다니까 아유 가봐야지 하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선생님이 교단에 서 계시는데 그 자체만으로 바로 시인 거예요. 그 선생님 얼굴이 너무너무 진짜 시인을 만나 뵙구나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제가 철없이 막 선생님 시를 전에 읽고 있었던 게 있어요. 외우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를 선생님 저 이 시 너무 좋아서 제가 외우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당신은 그 시를 별로 안 좋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라. 그래도 그렇게 만나졌는데 뭐 한 달쯤 뒤에 조선일보 이거 조그만 그 기사 안에 황금찬 시 특강이라는 그게 떴어요. 그래서 그건 내가 본 것이 아니라 남편이 보더니 이거 보라고 여기 한번 가보지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뭐 거기까지 시내까지 나갈 줄도 모르고 혼자서 그래가지고 가보고 싶은데 한번 알은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옆집에 친구가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가자고 그래서 시내를 왔어요. 와가지고 그 선생님 시특강을 한 3개월을 일주일에 한 번씩 진짜 눈 반짝반짝 하면서 듣고 이렇게 시인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시도 막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상황에서 다시 이제 3개월 지나니까 다른 분으로 바뀌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게 홍윤수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홍윤수 선생님하고 인연을 맺으면서 정말 시의 길로 들어섰어요. 진짜로 인연이 깊으신 분을 그때 만나셨네요. 정말 그래가지고 문협에서 문예대학을 시작하고 그 선생님 따라서 그 선생님이 그때부터 이제 그 가니까 여러 선생님들이 막 강의를 하시는데 그냥 그때는 그 선생님들을 유명한 선생님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 내가 이렇게 이런 분들을 보는구나 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홍윤 선생님이 이제 그 문예대학을 거쳐서 문예협회에서 네. 그거 문예대학 거친 사람들을 대학원 과정으로 이렇게 다를 성격시켜서 문예반을 새로 특별반을 만들었어요. 그때 첫 선생님 또 홍윤숙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따라갔죠. 따라갔더니 그 선생님 좀 따뜻하면서도 먹고 뭐라 그럴까 좀 엄격하시고 그런데 저는 그냥 제가 철이 없으니까 그냥 선생님이 뭐라고 야단을 쳐도 그냥 따라가고 수업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자작시를 써오는데 저는 그냥 써와서 선생님이 뭐 이거 어떻다 야단을 쳐도 그냥 저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막 상처를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철이 없으니까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야단 맞는 것도 나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그렇게 돼서 시작해서 제가 월간 문학으로 등단을 했어요. 아 월간 문학으로 그때가 몇 년? 88년. 88년. 예예예. 예, 예. 그럼 30대이셨겠네요. 그때. 40대 초. 40대 초반. 예, 예, 예. 그래서 아. 그것이 연어일기라는 시였는데. 네네 연어일기. 예, 그 시가 그 선생님이 이제 네. 그때까지만 해도 등단 생각도 않고 네. 했는데 선생님이 그 시를 보시더니 저를 살짝 불렀어요. 네. 이 시 다듬어가지고 월간문학에 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저는 뭐 설마 그냥 내도 되겠나 하고 네. 냈는데 그것이 이제 88년 4월호에 나왔는데 네네 연어일기 예 그게 동아일보 이달의 시일 안에 네. 딱 나온 거예요. 생각지도 오, 안 했는데 네. 그때 그 이달의 시일 안에 눈에 딱 띄는 시였네요. 예, 예, 예. 그래서 막 옆에서도 사람들이 다 막 그러는데 네. 나는 뭔지 몰랐죠. 그렇게 시작돼가지고 시를 계속 선생님 밑에서 쓰기 그래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집도 이제 연어일기 예, 첫 시집 예, 내시고 예. 이거는 금방 내셨나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선생님 밑에 공부하면서도 네. 쓴 것도 있고 그 전에 내가 썼던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네. 바로 89년도에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선생님이 이제 그때 이제 문에 그거 연구반을 하면서 네. 선생님이 제가 등단을 딱 하고 나니까 네.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아, 전 더 나한테 다니고 싶은데 선생님 그랬더니 아이 오지 마 네. 등단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길을 자기 시를 자기가 닦아야 된다 그랬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아. 1년 동안 제가 이제 시집을 묶어서 선생님한테 가져갔더니 그때도 강의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걸 얼른 안 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걱정이 많이 되실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선생님이 서문을 써주셨어요. 그러게요. 저도 예. 그 서문이 예, 예. 머릿말이죠. 그게 예, 예. 거기 그게 참 인상 깊어서 제가 적어가지고 왔는데요. 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번뜩이는 시상과 역동적인 힘은 그 연어일기 한 편만으로 충분히 시인의 뛰어난 자질을 감지하기에 좋겠다. 저 원고지에 그걸 네. 써주신 걸 제가 그것도 지금 갖고 있는데 선생님 칭찬을 잘 안 하셔요. 칭찬을 안 하시는데 네. 그렇게 잘 써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뒤부터는 선생님도 힘드셨는지 앞으로는 아무한테도 안 써줄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운 좋게 선생님 선물을 받았어요. 네, 네. 연어일기 네. 첫 시집입니다. 네. 아, 표지도 예쁘네요. 그리고 이제 지난 3월에 네. 여섯 번째 시집 내셨어요. 네, 꿈꾸는 네. 흙. 네. 그 평론을 써오신 권원 선생님이 여기 네. 쓰신 걸 제가 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사랑을 알고 싶은 독자에게 추천하고 싶은 시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사랑시가 이번에 좀 많이 네. 들어가 있어요. 텀텀이 네. 집어넣었어요 제가. 네, 그러게 저도 읽었는데 아 정말 두세 번씩 읽고 싶은 시집이었어요. 네, 그랬어요. 시도 너무 고맙습니다. 그 다섯 번째 시집은 그늘 한 편 정말 유명한 시집. 그래요? 저는 이 시집을 읽고 느낀 감동이 네. 지금도 가슴이 막 서늘할 아, 그래요? 정도로 정말이에요? 네, 정말 예. 좋았어요. 예. 그 이 시집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시집은 동국문학상도 타시고 예. 예. 우리 시인들이 뽑는 시인상 수상하셨는데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네. 제가 은빛 눈새라는 시를 시집을 내고 네. 제가 몸이 아팠어요. 네. 제가 몸이 아파서 한 10년을 아, 네. 시를 못 썼어요. 그러다가 네. 아무래도 너무 그게 제가 시를 못 쓰고 있으니까 몸이 더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박재성 선생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다시 시 쓰고 싶어요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써라고 써야지 하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게 써서 아. 선생님한테 시집을 낸 게 이 그늘 한 편이에요. 아프실 때 쓰신 예, 거네. 예. 아픈 얘기도 그 속에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내주셨는데 시집도 너무 예쁘고 네. 이 표지가 우리 손녀가 또 그린 그림이에요. 아 그러시네요. 예, 그래서 동화처럼 예뻐요. 예, 그래서 나 이 시집이 너무 예뻐서 네. 내용은 내용이고 네. 제가 좋아하는데 이번 시집은 좀 묵직하게 나온 것 같아요. 예. 네. 좋아요. 그늘 한 평이 네. 여기 선생님한테 박선생님한테 다시 이제 제가 시를 쓰겠다고 그러고 왔을 때 네. 선생님이 그 소시집을 하자고 네. 다섯 편을 네, 네. 한 열 편을 보내라 그러셨어요. 아, 네. 그래서 그 중에
이 한 편이 섞여 있었는데 그때 이제 평을 정복순 선생님이 네. 했어요. 아. 선생님이 그 정복순 선생님 이 시를 골라서 그 올린 거예요. 아, 그늘 한 평을. 예예. 예, 네. 예. 저는 그냥 그 중에 그냥 뭐 몇, 어느 것이 되더라 상관없다 그랬는데 네. 정복순 선생님이 이 시에 대해서 평을 빡 하면서 그래서 저도 아 그러고 나니 그러고 보니까 내가 쓴 시도 좋구나 하고 그래서 네. 이 제목까지 나중에 된 거예요. 네. 그게 지금 산청에서 지내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그 느티나무를 하나 심으신 거예요? 예. 네. 그 당시에 이제 집을 지은 지 얼마 안 되니까 네. 그 정자를 짓고 나니까 그늘이 없는 거예요. 산은 둘러차 있는데도 바로 옆에 그늘이 없어서 나무가 빨리 자라고 그늘을 빨리 만들어주는 게 느티나무더라고요. 네. 그래서 느티나무를 한번 오늘 심어놓고 그냥 무심코 썼어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썼는 게 그 시예요. 예. 감동적인 시예요. 예, 지금 짧지만 지금은 그늘이 한 10평쯤 될 거예요. 아. 자라가지고 예. 한 평이 벌써 이렇게 컸어요? 예, 예, 많이 컸어요. 아 신기하네요. 예, 초대하고 싶어요. 예. 네 가보고 싶어요. 정말 예. 그 그늘 한 평 때문에 산청에 예. 제가 가고 싶어졌어요. 예, 그래요. 오세요. 네. 선생님 그 6권 시집을 내셨는데 예, 네. 예, 풀숲에 서면 내가 더 잘 보인다 이것도 내시고 사람 그리운 도시 이거는 포화풀을 위하여 포화풀을 위하여라고 바뀌셨다 그랬죠. 네네. 그렇게 내시고 이렇게 6권 내셨는데 은빛 눈새도 있고 또 이 두 시집 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중요한 것보다도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는 시집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 특별하다기보다는 제가 네. 이제 연어 일기는 첫 시집이니까 네, 내가 네, 뭐 섭잡기 네. 거치면서 썼는 거 그것도 이제 좀 좋은 평을 받았었어요. 그랬는데 네. 두 번째 시집은 저 혼자 정말 선생님이 공부하러 나오지 마라 혼자 써라 네. 아 그렇게 운명을 내리셨는데 너무 외롭고 고독해가지고 네, 네. 쓴 게 저 두 번째 시집인데 거기에 나오는 시들이 나는 그 당시에 저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아. 고삐라는 시하고 친구들 고삐, 얘기하고 네, 예. 아버님 얘기 예, 예. 네. 친구들 얘기랑 그 뭔가 네, 아주 네. 신선스러운 친구들 얘기도 있고 재밌는 친구들 얘기도 많고 고향 얘기가 아니라 그대로 풀잎처럼 흩어져서 모아놨는데 네. 그 시집이 저 시집이 저는 애착이 아, 가는데 애착이 가시는 애착이 가는데 뭐 다른 것도 다 똑같죠. 그래도 네. 그 속에 있는 저는 고삐가 지금 그 왜냐하면 좋아요. 얼마 고삐. 전에도 그 동인지 때 제가 그걸 하나 발췌해서 넣었는데 네, 네. 그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네. 제 시를 어쩌면 처음부터 일깨워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버지가 한 이야기나 어떤 알려줬던 말들 그런 것들이 다 저한테 녹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삐도 아마 우리 아버지를 그렇고 시집마다 아버지 얘기가 안 네, 들어간 데가 네, 없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예예. 예, 예. 네. 그래서 훌륭한 아버님을 두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훌륭하다기보다는 뭐 저한테는 저 아버지지만은 사실은 여러 사람한테 사랑을 받는 그런 분이었어요. 네. 일상적으로. 뭐 농악놀이나 무슨 뭐 집안 일보다는 동네 일, 다른 사람 일을 더 많이 도와주고 하던 분이었어요. 네. 집은 오히려 두 번째로 치고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 일을 먼저 돕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훌륭하신 분이죠. 그런가? 우리들은 외로웠어요. 아버지가 일손이 필요해서 집에 비가 새도 네. 남의 집을 먼저 고쳐주러 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수였거든요. 목수만 한 게 아니고 뭐 온갖 걸 다 했어요. 네. 뭐 애들 머리도 깎아주고 뭐 농기구도 만들고 연필도 네. 연필통도 만들어주고 참 재주가 많아서 그러니까 그러게 재주도 열 가지 재주 가진 사람이 한 가지 재주 가진 사람보다 못하다 그랬잖아요.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에 대한 시는 조금 슬프게 느껴지는 게 네, 어머님 있더라고요. 빨리 돌아가셨고 또. 네. 네. 아, 그래도 아버님 시는 정말 이런 아버님이 계셔서 이런 시인이 탄생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래, 네. 자꾸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버지가 제가 또 세 번째 시집에 네. 있죠. 거기 뭐지? 거기에도 아버지 얘기가 있어요. 예. 그거는 내가 잘 보인다. 그거는 친구가 하는 출판사에서 그냥 냈는데 네. 평도 없이 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뭐 그 아버지 추억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따라다니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 그것들이 나중에 다 육화돼갖고 시가 돼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시를 참 아버지에 대한 그게 많이 대연애가 저한테 있나 그런가 생각했어요. 아버님이 첫 번째 스승님이셨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 쓰신 시 중에서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시를 한 편 듣고 싶은데요. 신앙송을 한 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친구가 전화가 와서 이 시가 네. 참 좋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네. 뭐 나는 아무도 좋다 안 했는데 너만 좋다 하는구나 그래서 그랬는데 그냥 네. 이걸 읽어볼게요. 네. 이야기가 있는 시니까. 네. 칠선계곡. 초록이 징하다는 여자를 만났다. 유월이 오면 그냥 꺽꺽 사무친다는 그녀의 초록 혐오증을 따라가 보다가 마주친 첩첩산하. 골짜기 매운 낭개비가 흐물흐물 상처의 덮개를 걷어내고 있던 언덕 아래 작은 집터. 총성이 울릴 때마다 숨죽이던 천하에 비루먹을 이념이라는 말 불개미처럼 두드러기처럼 번져오던 그것들이 아삭한 생의 지붕. 아버지, 아버지. 무성한 초록 산등성을 건너다 보며 절레절레 고개 내젓는 그녀의 등짝에서 뻐꾸기 소리가 난다. 그때도 뻐꾸기는 그리 울고 초록이 징하게도 무성하였더라 하고. 선생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더 좋은데요. 그래요? 네. 지금 이렇게 낭송하시는 걸 듣다가 보니까 선생님한테 시가 올 때는 어떻게 올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요. 저는 시를 쓰기 전에 네. 저는 소설을 쓰고 싶었어요. 사실 소설책을 아, 네. 엄청 많이 읽었거든요. 네. 그리고 단편소설도 장편소설도 세계문학전지 뭐 하여튼 밥 먹듯이 밥보다도 더 그리는 걸 좋아해서 시를 네. 많이 소설을 많이 읽었는데 네. 소설을 쓰려면 무한 체력이 필요하고 네. 그 굉장히 힘이 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은 시 한 편에 단편 한 편씩 네. 묶어내듯이 제 시가 이야기처럼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이야기를 시 한 편 속에 녹여낸다는 그런 생각으로 쓴 시들도 많아요. 그리고 아. 이제 어떤 풍경을 본다든지 남의 그림을 봐도 네. 그 액자 속에 제 시를 넣어서 육화시키고 그렇게 저는 시가 뭐 억지로 쓴다고 저는 되는 적은 없었어요. 억지로 쓰면 안 됐어요. 네. 그냥 딱 쓰고 싶을 때 뭐가 왔을 때 저절로 영감이 탁 오나요? 예, 올 때, 예. 그때 끌적거리는 것이 네. 나중에 시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재밌는 얘기 할게요. 네, 선생님이 네. 홍윤수 선생님한테 공부할 때인데 네. 숙제를 일주일에 한 번씩 교재를, 과제를 줘서 네. 써오라 그랬는데 연필이라는 소재로 써오라 그랬어요. 뭐 연필 하니까 저는 뭐 금방 씻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일 가는 날인데 오늘까지 한자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억지로 써서 쓴 것도 괜찮은 게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날 밤에 자는데 자다가 꿈속에 꿈결에 할아버지가 보였어요. 아. 할아버지가 보여서 꿈을 깼는데 네. 저는 이제 방에다가 옆에다가 상자를 깔아놓고 그냥 이런 것도 다 깔아놓고 그냥 잤기 때문에 자다가 눈을 감은 채로 왜냐면 내일 숙제를 가져가야 되니까 네. 눈을 감은 채로 막 끌적였어요. 그런데 그게 아침에 보니까 그냥 시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한테 그냥 냈어요. 냈는데 네. 그 내용이 저기 보면 여기 있어요. 네네. 연월기에. 예. 그걸 보시더니 선생님을 내가 좀 뭐라 그럴까. 아니, 선생님 얘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네. 선생님이 매달 야단만 치시더니 그날 끌끌 웃으시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네네. 재밌다고 그런 적도 있고 하여튼 아,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셨으면 꿈속에서 쓰셨을까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제 다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어릴 때는 물자가 귀했잖아요. 네. 그래서 연필 하나도 대나무 그걸 끼워서 쓰고 그랬는데 그 얘기예요. 할아버지가 대를 깎아서 네. 연필을 꽂아주면서 이거 네. 좀 며칠 더 쓸 거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이제 아. 재밌게 썼는데 그대로 썼는데 네. 선생님 재밌다 그러셨어요. 아 저도 읽어보고 싶어요. 연월일기는 네. 제가 오래된 시집이라 못 읽어봤거든요. 아 아직. 그래요. 그래서 네. 오늘 가져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시를 어떻게 쓰실 건지. 아, 앞으로는 아니면... 제가 계획을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번 시집 내면서 네. 아 이게 마지막 시집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제가 사실은 아직 시집이 시가 한 200편 가까이 있던 데서 제가 그냥 추려서 골랐거든요. 그리고 아, 이제 몸이 아프니까 네. 제가 마음대로 막 고르고 편집하고 다시 막 일을 하는 게 너무 번거로워서 네. 이제 딸의 도움을 좀 받고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에다 생각하고 추려서 낸 게 이게 60편이에요. 아. 근데 나머지 걸 내가 그때만 해도 이거 남은 걸 또 어떻게 해서 한 권 더 낼까 생각을 했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냥 그만 내고 싶어요. 그래도 기운 차리셔갖고 또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뭐 본래 뭐 그런 그 계획 같은 거 지금은 아무것도 안 세우고 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지내자. 써지면 쓰고 네. 안 써지면 쓰지 말고 그렇게 지내기로 했어요. 잘 써지실 것 같아요. 아, 네. 선생님 그 산청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에는? 아니 거기가 하루 일과가 궁금해요. 거기가요 의외로 좋아요. 처음에는 저도 막 그렇게 농촌에서 저는 컸기 때문에 그 번거롭고 흙만지고 이런 것이 네. 그렇게 살기가 그렇게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랬는데 뭐 농사를 짓는 건 아닌데 네. 남편이 워낙 원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워낙 원해서 땅을 보러 다니다가 이제 또 마음에 드는 게 찾기가 쉽지 않아서 이제 포기를 하고 네. 여수를 여행을 갔었어요. 네. 이제 여행이나 다니자. 네, 네. 이거 우리 집 짓는 거 하지 말고. 네. 그랬는데 여수에 가 있던데 동생이 이제 창원에 있으니까 네. 그 또 산청에 아는 사람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땅이 하나 있는데 보러 올 거냐고. 서울에 있었으면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여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 가는 길이니까 한번 보자. 전에도 산청에 땅을 몇 군데 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네. 그 자리 딱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다 짓기를 했는데 여기가 내 터다. 네. 그때부터 그냥 그 막 우리 동생이 또 집을 짓잖아요. 목수잖아요. 아버지 닮은 애가 네. 개예요. 네, 네. 그래 아버지 글재주로 내가 닮았고 손재주는 개가 닮았어요. 네. 그래 개가 그냥 뭐 바로 시작해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해가지고 2012년 4월달에 입주를 했어요. 꽤 되셨네요. 네, 꽤 됐어요. 네. 그리고 그때만 해도 한 5년 살면 뭐 본전이다 이래 생각했는데 벌써 9년 차예요. 아, 9년이나. 그래 지금은 너무 막 잘 꾸며져 있어가지고 네. 남편이 꽃들 많이 심고 그래서 네.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아요. 꽃집이 됐어요. 너무 좋으실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늘 한 평도 시집을 내시고 또 꿈꾸는 흙도 내시고 네. 그래서 네. 저는 아 산청에 가서 살면은 선생님같이 그런 집에 살면 좋은 시가 나오나? 그리고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꼭 와보세요. 추천할게요. 네. 근데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네, 맞아요. 오늘 선생님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나 이렇게 인터뷰해도 되나 몰라.